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부 동해안은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선선하겠고 내일은 오후에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진 17도, 포항 19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경주 25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1에서 4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는 약한 비 속에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경주에선 민간단체 행사는 물론 사적인 모임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할 경주시가 수천 명이 모이는 축제성 행사를 강행키로 해 논란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는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전국 태권도 대회가 열려 전국에서 4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당시 평택 메르스 환자 2명이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돼 불안감이 커지던 시점이어서 행사 개최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이는 행사는 모두 연기됐습니다. 화백 포럼과 KBS 전국 노래자랑, 경주 베이비 페어, 동경이 마을 축제 등이 주최 측의 결정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외부 사람들 좀 많이 오고 아무래도 그게 하는 게 싶어가지고. 그런데 정작 메르스를 막아야 할 경주시는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사흘간 열리는 세계 피리 축제가 문제입니다. 세계 6개국 뮤지션들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계획인데 여기는 2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르스 관련 환자가 2명이나 발생해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전국에서도 23명이나 메르스로 사망한 상태에서 축제성 행사를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래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게 될까 봐. 그래서 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후에라도 한두 명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일파만파 퍼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경주시는 미리 예정된 대규모 행사여서 취소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연단이 1년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또 대금 경연대회라든지 포럼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연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는 27일 경주 서라벌대에서 열릴 경북 태권도협회 성단 심사도 문제입니다. 태권도 수련생 천여 명이 한 곳에 모이는데 경주시에서는 강제로 연기시킬 권한이 없어 행사는 계획대로 강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메르스 사태, 대규모 축제와 행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 지역의 첫 메르스 확진자인 포항 기계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3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담당 의사가 시기를 결정해 4차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퇴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환자는 동국대 경주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허위 광고가 늘고 있어 식약처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이 메르스 감염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인 손세정제를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표시, 광고하는 제품들입니다. 포항 서울 간 KTX가 다음 달중 주중 왕복 2회 증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고레일과 협의한 결과 운행 횟수가 주중 16회에서 20회로 증편되고 피크 시간대 좌석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올 하반기에 주말 추가 증편과 포항역 도착 첫차 시간도 현재 오전 7시 40분에서 8시 20분경으로 조정해 울릉도 배편구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역사 1층 상점 공간을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대구교육청이 시 지역에서 1위, 경북교육청이 도 지역에서 2위로 선정됐습니다.
학교 교육 내실화와 교육 수요자 만족도 등 7개 영역 평가 가운데 대구는 6개 영역에서 1위, 교육비 부담 경감에서 3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특색 사업에서 1위, 교육비 부담 경감에서 2위 등으로 종합 2위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